네, 저는 지금 이제 코랄 포인트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. 코랄 포인트 리조트. 여기는 좀 리조트라 그런지 이렇게 다 단독으로 거의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. 단독이 아니라 이게 빌라식이죠, 빌라식. 그리고 여기는 이쁜 수영장. 이게 수영장인데요. 막 수영장이긴 한데 수영장이긴 한데 이렇게 막 그렇게 깊고 뭐 그러진 않아요. 그래도 더우니까 더울 때 수영하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가보면 저기 조그만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수영장인지 연못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. 이게 뒤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. 네, 여기까지 올 수가 있네요. 여기가 좋은 점은 하늘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되게 답답함이 없어요, 우선. 그리고 정말 하늘이 맑아요. 거의 다 잔디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힐링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정원, 큰 정원에 수영장이 있는 느낌입니다. 지금 저걸 보면 다이빙 안 되고요. 음식이랑 음식 안 되고요. 오줌 싸지 말래요. 여기 오줌 싸지 말라 보이시죠? 침 뱉지 말라, 오줌 싸지 말라. 그리고 소리 지르거나 큰 소리로 내지 말라. 진짜 오줌 싸지 말라 간판에서 좀빵 터졌습니다. 저도 굉장히 덥다 보니까 지금 수영장에 마구 들어가고 싶은데 참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. 여기는 코랄 포인트고요.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. 저기 사람이 걷고 있는데 저 뒤를 가는 방법이 있겠죠? 어딘가? 근데 여기 물을 건너가야 되는지 참 애매하네요. 그래도 이런 정원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꽃과 수영장 같이 있고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코랄 여기 포인트였습니다. 보시면 한국말로 다 적혀 있어요. 수영장 이용 시간, 그리고 소음, 뭐 담배 꽁초 금지 이런 게다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해변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고요. 코랄 포인트를 주위 배를 금지한다. 아침 식사 다음날 아침 주무 시 9시까지. 이게 좀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 분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. Is there any place more like the TMG? Place, I don't know. 라군이랑 솔트 워터도 있다는데 솔트풀? 이제 솔트 워터풀이란 거는 해수를 담은 겁니다. 바닷물을 담아서 수영장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찝찝할 수도 있지만
되게 재밌어요. 이런 곳이.